올라 또똥.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둘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1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회당을 주제로 9월 1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6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이화주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16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9월 16일 개강합니다. 9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237 5천종족의 망대를 주제로 9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7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알류 훈련에 참석 중이시며 16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9월 15일부터 금요전도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8시에 찬양이 시작되며 메시지가 오후 8시 30분에 선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RTS 알류 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매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오후 3시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2023 가을음악회 클래식 판타지아가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전도훈련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해와 전도망대의 시작을 주제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대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박선화 권사 모친 김일환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